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 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20 감옥적어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옥적어 2에 대해서 구문 공부를 하려면 먼저 감옥적어 2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우리가 감옥적어라는 개념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 주어가 있죠. 둘이 이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둘은 어떤 어법이다? 비슷한 어법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주어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거의 유추에서 감옥적어의 개념을 끌어와 보자고요. 자, 일단 가주어 구문은 어떨 때 쓰는 거였죠?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이 주어 자리에 특수한 녀석들이 꼈을 때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 예를 들어서 that절 이런 녀석들이 꼈을 때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to 부정사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렸죠? 굉장히 틀딱같고,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냥 절이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복잡한 녀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원어민들도 이러한 to 부정사나 대절이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들을 문장의 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외치 구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으로 보낸다? 이걸 고급지게 말하는 방법이 뭐냐면, 문, 미. 문장의 꼬리 부분으로 보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고요. 됐죠? 그런데 보내는 건 좋아. 그런데 문장에는 영어의 문장에는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얘네가 이동, 이사를 가버린 거니까 이렇게 이동시키고 나면 주어 자리가 어떻게 돼요? 빈자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빈 주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뭐였냐면 it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러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녀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가짜 주어 가, 주, 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해석 어떻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it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나 대절 이런 식으로 외치 구문이 적용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it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이것은 이라고 이것이라는 해석을 입혀버릴 겁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하고 나서 싹 그어버려. 뭐가? to 부정사가 대절 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이런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It, 이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it을 일단은 이것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to 부정사 앞에서, 대절 앞에서 뭐가? 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시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가 목적어 개념도 얘랑 거의 비슷합니다. 가 목적어 구문이니까 이제는 누가 이사를 가겠어요? 목적어가 이사를 가겠죠. 똑같이 문장 끝으로 문 미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사를 가고 나면 집이 비잖아. 이사를 누가 채우고 들어가겠어요? 가 목적어 이시 채우고 들어가겠죠. 자, 일단은 가 목적어 구문은요 보통 오형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오형식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똑같아요. 이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녀석들, 대표적으로 누구? 투부정사나 대절 같은 녀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너무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문장 끝으로, 안 예쁘네요. 문장 끝으로 보내버린다고요. 우린 어느 자리로 보낸다고 고급지게 말할 수 있다? 문, 미 위치로 이. 동시킨다 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원래 차 있어야 됐던 목적어 자리가 비었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를 채워 넣어준다? 감옥적어 it을 채워준다. 감옥적어
과목적어 it을 집어 넣어준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주어, 동사, it. 그 다음에 보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나 대절과 같은 꼴 보기 싫게 생긴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주어가 동사입니다. it을 혹은 it이 보어하도록, 보어라고. 근데 뭐가? to 부정사를 대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느낌이 잘안 오죠? 이제 천일문이니까 구문들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 자체는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여기서 중요한 점. to 부정사나 대절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요. 외치 구문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웬만한 경우에. 즉,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적어 구문은 이 이동, 외치가 선택적이지 않고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잊지 않고 이번 유닛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감옥적어 it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투보정사구나. 명사절 목적어 뒤에 짧은 보어나 수식어구가 오게 되면 문장 전체 구조의 이해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목적어를 간단히 it으로 표시하고 감옥적으로 표시하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보낸다. 우린 이런 표현을 고급지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 미로 보낸다. 라고 한다고요. 주로 SVOC 문형에서 라고 되어 있죠. SVOC가 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 형식. 문형에서 동사가 make, find, think, believe, keep, consider 등일 때 자주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봅시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생겼던 녀석인데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오면 to 부정사나 명사절이 들어오면 이 목적어를 문장 끝, 문 위로 외치 이동시켜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 빈집에 누구를 채워 넣는다고요? 감옥적어 it을 채워 넣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문장 생김새가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it, 보어, 투부정사나 대절. 이런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문장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Education. 교육은요, makes, 만듭니다. It. 이것을 possible, 가능하도록 합니다. 뭐가? To defeat, 패배시키는 것을. All barriers. 모든 장벽들을 패배시키는 것, 부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제가 방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it을 그냥 목적어처럼 을이라고 해석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라고 물어봤죠. 그러고 나서 목적어를 다시 한번 해석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문법적인 구조를 보아하니 to 부정사 덩어리가 통째로 목적어로 쓰였는데 5형식 구문에서는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을 맨 뒤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빈 자리를 누가 채웠다? it이라고 하는 감옥적어가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20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 research, 그 연구는요, made, 만들었습니다. It, 그것을 evident, 자명하게,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를? That 이하를 Good sleep, 좋은 잠이, 충분한 잠이, 숙면이 is key, 핵심이라는 것을. 어디의 핵심이에요? 키의 짝꿍은 to입니다. 어디의 핵심? Good health, 좋은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방금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it을 그냥 목적어처럼 이것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해석해 줬고, 그 다음에 뭐가? 라고 셀프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줬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finish the task in 2 hours. I found, 나는 found, 뭐의 과거형이에요? find 동사의 과거형이죠. 알아냈습니다. 뭐를? 뭐를? 이것을 difficult, 어렵다고. 뭐가 어려운데? to finish, 끝내는 것이 어렵다고. the task, 그 작업을 in 2 hours, 2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어렵다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it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이것 을이라고 했나요? 이것 이라고 했나요? 이것 이라고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기억나야 되는데. 그쵸? 오형식 문장에서는요, 오형식 문장에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서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주, 술 관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적어를 은, 는, 이, 가 라고 주어처럼 해석을 해주고요. 술, 이 보어 부분을 뭐뭐 하도록 혹은 뭐뭐 라고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목적어를 그냥 을,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을뿐만 아니라 은는 이가처럼 주어처럼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그 코드 스위칭이 뭐 수시로 일어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07번 문제로 가볼게요. Educators, 교육자들은요, believe, 믿습니다. It, 이것이 wise, 현명하다고. 뭐가? To emphasize, 강조하는 것이. Self-direct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믿습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wise, 현명한 것은 누구예요? Educators예요. To emphasize self-directed learning이에요. 생각해보시고, 정답은 to emphasize the self-directed learning. 얘가 현명하다는 거죠. 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마치 무슨 관계를 갖는다? 주어와 동사와 같은 주술 관계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얘 짝꿍, wise의 짝꿍은 누구라고요? 이시란 말이에요. 즉, 이시 곧 현명한 녀석인 거야.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To emphasize self-directed learning.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현명한 것이구나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20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ou should keep it in mind that time waits for no one. 자, 철문 교재가 참잘 만든 교재예요. You should keep. 너는 유지해야 돼. It. 그것을 in mind. 마음속에 유지해야 돼. Keep in mind. 그러면 명심하다는 뜻이고요. 이 명심하다라는 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방금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Keep. Keep의 근본적인 의미 뭐라고? 유지하다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유지해? In mind. 마음 속에 유지하는 거니까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뭐를 명심하라고? That time. 시간이 waits. 기다립니다. For no one. No one이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기다리는 거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제가 철의문이 왜잘 맞는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가 목적어 구문, 즉, 외치 구문은 보통 몇 형식에서 일어난다? 5형식 구문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keep in mind. in mind가 전, 치, 사, 구인 것으로 보아, 얘를 보어로 해석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형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쓰였느냐? 사실은, 5형식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와야 하는 부사어가 있는 경우에도, 외치 구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일문 위에 해설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교묘하게, 투부정사구나 명사절 목적어 뒤에 짧은 보어나 수식어구가 오면이라고 돼 있어요. 모두 돼 있다고? 수식어구가 오면. 오케이? 수식어구가 오는 경우에도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물론 천일문 완성쯤 넘어가게 되면 제가 필수 부사어의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09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I make it a rule. 나는 이것을 a rule.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를? To 이하를. To plan. 계획하는 것을. 뭐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 For each day's work. 매일매일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이것을 규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 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수거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수거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make a role to 부정사라고 하면은 to 부정사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다라는 뜻이고요. 옆에 이것도 한 번에 먼저 보고 내려갈게요. Take it for granted that 보면은 that 이하가 목적어였던 거고요.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고 for granted가 수거를 만드는 필수 부사어였던 것이죠. 오케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 나옵니다. I take it for granted. 나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뭐를 당연하게 여겨? That opportunities don't always last. Opportunities, 기회들이 don't always last. 항상 last. 지속되다라는 뜻의 자동사였죠.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2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Government, 정부는요, are finding, 찾고 있습니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뭘 알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hard, 어렵다는 것을. 뭐가 어려운데? To look after the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Look after, 돌보다란 뜻이죠. 돌보다. 보는 건데, after, 뒤를 봐주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서도 뒤를 봐준다는 표현 쓰죠? 이게 돌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맥락이 좀 다르지만 look after 돌보는 것이 어렵대. 힘들대. 뭐를? The increasing number of people, old people. Increasing number. 증가하는 수죠. 누구의 수? Old people. 노인들의 늘어나는 수를 돌보는 것이 어렵다. 이해됐죠?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인구 피라미드가 지금까지는 이랬었는데 곧 있으면 이렇게 될까 봐. 다들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2층은 생산이란 걸 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생산이 뭘까요? 물론 이런 의미로는 잘 쓰진 않지만 잔여 생산도 잘하지 않고요. 더 정확히는 어떤 생산이에요? 경제적 생산이죠. 경제에서의 생산이라는 게 뭘까?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무언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만드는 걸 경제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년층은 생산이란 걸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을 소비하면서 살고요. 혹은 이 아래층에 의해서 부양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자산을 쌓은 노년층의 수도 별로 없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고요.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 부양해야 할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반해서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곧 있으면 모의고사에도 세대론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한 세대가 뭐 편하게 산 것도 아니고 더 힘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인간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정 세대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는 개인적인 사견도 한번 덧붙여 봅니다. 아무튼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시냐 대시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를 고를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일단 대시 나왔다는 건둘중 하나일 겁니다. 어떤 거? 첫 번째, 대시 접속사로 사용되어서 뒤에 절을 이끌고 있다. 두 번째, 대시 명사로 사용되어서 얘가 그냥 목적어다. 그런데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1번이 안 되는 이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형용사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안 되는 것이고 2번 얘가 명사 즉 목적어라고 분석할 수는 없을까? 라고 보니 뒤에 나온 to look after 이하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죠. 얘를 부사적 용법으로 보고 무엇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의미가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아, look after 블라블라가 hard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얘가 목적어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 보어랑 같이 사용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이사를 시켜준 건가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닛 20 과목적어 2에 대한 해설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